When it's early in the morning. 90년대 외국 가수를 한국으로 직접 모셔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처음인 그들은 세 가지 큰 미션을 세웁니다.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집념으로 결국 내한 공연이라는 대사건을 터뜨리고 말았죠.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고맨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아니라 사건을 다룰 예정이에요. 1969년, 지금부터 정확히 50년 전에 있었던 사상 최초의 내한 공연 이야기를 조명할 생각인데,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던 덕후들의 도전과도 같은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60년대 외국 가수를 한국으로 직접 모셔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이었잖아요. 특히나 그게 톱스타라면 더더욱 그랬고요. 딴따라 외국인 공연을 위해 아끼고 아낀 거금 몇천 원을 지출한다, 이 당시의 관념으로는 생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단순한 내한 공연 이야기가 아니라 일탈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덕질을 이해할 수 없던 시대, 그러나 그 당시의 덕후, 원조 오빠 부대라고도 불리는 그의 팬클럽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집념으로 결국 내한 공연이라는 대사건을 터뜨리고 말았죠. 클리프 리차드, 음반 판매량 2억 5천만 장, 지금도 영국 최고의 가수로 꼽히는 그 사람을 팬들이 어떻게 모셔왔고 또 한국이 이 사건에 어떻게 반응했었는지를 이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프 리차드,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노래만 들으면 바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 바로 Congratulations을 부른 사람이었죠. 클리프는 자기도 모르는 새 한국에서 유명세를 타게 되는데, 이거는 1961년에 제작된 청춘 영화 The Young Ones가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제임스 딘 같은 위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클리프는 동명의 주제가 The Young Ones를 부르면서 한국의 여학생들을 홀리는데, 1965년에 한국 신문은 이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막걸리에 스카치 위스키를 칵테일한 듯한 목소리가 매력이라고요. Let be dream together and young hearts shouldn't be afraid. 거기에 홀린 한국인 여학생들이 모여서 최초의 팬클럽 CFC 클리프 팬클럽을 만들거든요. 국내 최초의 팬클럽이라는 가수 이금희의 팬클럽 결성이 1966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CFC의 결성은 196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내 최초의 팬클럽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최초에게는 언제나 그만한 무게가 따르기 마련이죠. 바로 설례가 없다는 점. 클리프는 외국 가수라서 더더욱 그랬어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시 한국이 보통 폐쇄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 가수들만 해도 자칫하면 발매 금지, 방송 금지를 먹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모든 게 처음인 그들은 세 가지 큰 미션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수입도 뭣도 없는 한국 땅에서 외국 가수 정보 수집하기, 두 번째가 한국에서 클리프 인지도를 높이기, 그리고 세 번째가 딴따라나 따라다니는 한심한 친구들, 이런 세간의 세간경을 타파하기였어요.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CFC는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상대적으로 자유롭던 옆나라 일본을 공략하면서 음반 수집에 활로를 뚫으려 하죠. 일본의 음악 잡지 구하고선 그곳에 있는 편집장 주소로 편지를 보내게 돼요. 우리가 한국에서 클리프 덕질하는 사람들인데 너희와 소통하고 싶다. 함께 얘기할 창구를 열어달라. 그래서 편집장이 그 얘기를 일본 잡지에 싣고, 이에 감복한 클리프의 일본 팬들이 국제우편으로 음반들을 보내줍니다. 덕후의 마음은 덕후가 아는 거죠. CFC는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팬들과도 소통을 해요. 클리프의 작업물을 하나씩 모은 CFC는 이거를 소장할 생각이 없었어요. 바로 두 번째 목표에 도전하게 되죠. 어렵게 모은 클리프의 음반들을 각종 라디오 방송사에 뿌리고 그걸 틀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그 화력이 어마어마해서 순식간에 방송국이 클리프 음반으로 가득 찰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노래가 차츰 전국으로 송출되기 시작합니다. 뭐 이때 당시 라디오는 전국민의 거의 유일한 소통수단이었잖아요. 사람들이 클리프를 알게 되고 이 사람의 노래를 흥얼거리는 빈도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죠. 자,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미션이었어요. 세간경 타파. 연예인이나 졸졸 쫓아다니지 말고 공부해라, 뭐 이런 생각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는 편견이었잖아요. 1960년대에는 당연히 그게 더더욱 심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나라 부흥시키기에도 바쁜데 덕질이 말이 되느냐. 그 당시의 덕질은 곧 사회학과도 같았죠. 클리프 팬들은 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량 학생이 될 수 있었어요. 자기들 이미지의 추락은 곧 클리프의 추락과도 직결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팬들은 CFC라는 이름을 걸고 여기저기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해요. 양로원, 고아원 같은 곳에서 구제일을 도맡아 하며 사회적으로 자신들을 인정받으려 한 거예요. 클리프 동판을 제작해서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기도 했고, 클리프의 노래로 영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옷은 언제나 단정하게 입었죠. 이게 다 불량 학생이라는 꼬리표를 떨쳐내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이 세 가지 미션 외에도 덕질을 위한 팬클럽의 노력은 정말 열정이라는 말 아니면 수식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는데, 이 세 가지 미션을 하는 와중에도 꾸준히 회보를 제작하고 자체적으로 상영회까지 했던 거죠. 그야말로 덕질에 인생을 바친 셈입니다. 극소규모 단체였던 CFC는 그렇게 어느새 몸집을 키워서 2,000명을 거느린 단체가 돼요. 그렇게 덕질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나서 클리프가 일본에 온다는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지죠. 뭐 예나 지금이나 일본 공연은 음악 팬들에게는 최고의 기회와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클리프 한 번만 보자 라는 심경으로 당시 클리프 내한 공연을 추진하던 한국일보와 어렵사리 연락이 닿게 돼요. 뭐 근데 결국 이때는 내한 공연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클리프가 일정을 맞추지 못했거든요. 뭐 요즘이야 진짜 좋아하면 원정으로 덕질 여행도 많이 하지만은 그때는 아시다시피 해외여행이 금지였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2년을 기약 없이 기다립니다. 덕질은 한없이 계속 이어지기만 해요. 그리고 클리프가 다시 한번 극동아시아 투어를 기획하고 팬들은 마침내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가 이번엔 팬들을 배신하지 않죠. 1969년 10월 16일 클리프 리차드의 내한 공연이 확정돼요. 오랜 덕질의 결실이었던 셈이에요. 인지도를 키운 보람이 마침내 폭발한 거죠. 물론 티켓값은 살인적이었습니다. 버스 티켓이 10원 하던 그때 가장 싼 곳이 800원이었고 제일 비싼 데는 8,000원까지 갔으니까요. 뭐 학생이 이걸 갈 수 있을 리가 없는데 위대한 덕심으로 이틀 만에 전석을 매진시키는 데 성공하죠. 그래서 클리프 측에 이틀 연장 공연까지 이끌어내는 CFC였어요. 클리프는 한국에서 세 차례 공연하기로 합니다. 그게 1969년 10월 16일, 17일, 그리고 18일이었어요. 그렇게 조용히 클리프의 내한 일자는 다가오죠. 자, 나의 영웅을 영접할 최초의 기회. 클리프는 10월 15일에 입국을 하거든요. 14일이 생일이었던 클리프의 생일도 있고 팬들은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공항으로 집결해요. 그렇게 모인 인원이 약 500명이었다고 하는데 클리프는 그곳에서 한국 팬들이 상상하던 아이돌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손을 흔들죠. 1969년 영국의 톱스타가 한국에 있는 팬들에게 손을 흔드는 광경. 무척 보기 드문 순간이었어요. 당시 공항에는 그래서 한바탕 난리통이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위기감을 느끼는 건 어른들이에요. 이런 광경 자체를 용납을 못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전부터 어른들은 계속 그 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학교들이 짜고 치듯이 중간고사 날짜를 클리프 공연 앞뒤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클리프의 공연이 다가오자 각종 연휴를 들어서 조퇴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덕후들은 여기서 또 한 번의 위기를 겪죠. 하지만 굴하지 않아요. 가진 방법을 써가면서 학교를 빠져나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재밌는 건 이런 어른들도 클리프에게 나름의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그게 팬들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노력이었지만 말이에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클리프와 같이 다녔던 한국인 스텝의 증언인데 윗선에서 내한할 때 따로 지시가 있었다고 해요. 클리프를 숙소로 데려다 줄 때 바로 호텔로 모시지 말고 여의도, 광화문, 그리고 소공동을 돌아서 가라. 그리고 빌딩 많은 곳이 나올 때에는 여기가 서울의 맨해튼이라고 소개하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클리프한테 국뽕 좀 넣어주라는 주문이었는데 막상 그 스텝이 그렇게 하니까 클리프가 왜 이렇게 빙빙 돌아가냐고 물었다고 해요. 역시 톱스타라 그런지 눈치가 빨랐던 클리프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 외국 아이돌을 남사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또한 강했다고요. 이 예시가 그 당시의 특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클리프는 한국에서 아이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소위 말하는 조련이죠. 리허설 무대에 팬클럽 임원진이 특별히 초청되는데 여기서 클리프가 팬들의 넋을 또 한 번 완전히 빼놓게 돼요. 스텝이랑 한국일보 직원들은 클리프를 보자마자 사인을 받거든요. 근데 진짜 팬들은 막상 영웅을 눈앞에서 영접하니까 완전히 얼어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딱 굳어서는 클리프가 모두한테 사인해주는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기만 하죠. 뭐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 가수와 어색하게 끝이 났었는데 클리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팬들과 소통을 했어요. 리허설을 끝마치고 백스테이지 대신 팬들 앞에 가서는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하죠. 그리고 말했답니다. 손님들이 나한테 와서 사인을 받았으니까 내 팬들한테는 내가 먼저 사인을 해줘야겠지 라고요. 클리프는 그런 존재였어요. 팬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았죠. 국적을 불문하고 자기 팬한테는 최고의 서비스를 보여줬는데 팬들은 그런 클리프에게 어떻게든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 어른들의 방해가 그 계획을 많이 가로막았죠. 클리프 생일 축하연에서 한국 무용을 보여주려던 팬클럽 회원 5명도 학교랑 싸우다가 제시간에 못 오기도 했대요.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천추의 한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한을 풀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겠느냐. 바로 떼창이었죠. 한국의 무기는 떼창입니다. 근데 최초라는 수식어엔 역시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거죠. 요즘엔 자체적으로 떼창 분
분위기를 만들고 자제하는 자정작용이 가능한데 이 당시에는 그런 절제 같은 게 없었어요. 학교의 방해, 부모님의 방해를 모두 뚫고 영웅을 영접한 어린 덕후들. 그 감격을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겠어요? 모든 곡을 떼창하면서 이게 클리프 콘서트인지 가라오케인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들죠. 클리프는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몇 번이나 수신호를 보내다가도 결국에는 포기했는지 대표곡 더 영 원스에서는 통째로 마이크를 넘기기도 했대요. 첫날 공연은 그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화여대 대강당으로 장소를 옮긴 이틀차 공연은 MBC가 생중계를 하게 되죠. And we think we would like to do one of our newest songs. It's entitled Early in the Morning. When it's early in the morning, up by the window, day is dawning. When I feel the air, I feel that life is very good to me, you know. 이날 또한 2시간의 괴성과 선물 세례가 이어졌고 그 광경이 그대로 전국에 송출됐는데 이런 TV 중계는 한 여학생이 클리프한테 속옷을 던졌다는 루머의 근원이 되기도 했어요. 사실 속옷이 아니었다고 하지만은 뭐 어쨌든 간에 어른들은 이런 소문이 더해지면서 덕들에 대한 인상이 더욱 나빠졌다고 하죠. 이 TV 중계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던 숨덕들 본능마저 자극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공연은 바깥에서 밀려들어오는 학생들 때문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해요. 입구 유리창이 깨지고 남자 관객 두 명이 여학생들을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클리프에게도 팬들에게도 기성세대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공연이 되었다고 하죠. 역사상 최초의 내한 공연. 이것은 집념의 덕질이 안긴 위대한 성과였지만 한편으로는 암도 있었습니다. 결국 공연에서의 잦은 불상사가 이래서 덕질은 사회학이라는 인식을 굳어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으니까요. 팬클럽이 그간 해오던 사회봉사활동과 각종 공헌은 그대로 묻혀버렸고 클리프 또한 한국에 좋은 인상을 가졌지만 그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실제로 1972년에 재내한을 시도했는데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나쁜 영향을 이유로 들어서 내한을 무산시켰다고 하죠. 그로부터 34년이 지났습니다. 클리프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영국의 레전드가 되었어요. So 수많은 하이틴 스타들이 몇 년 떠올랐다가 금세 사라진 걸 감안하면 클리프는 정말 고목같이 버틴 셈인데 CFC의 멤버를 또한 34년이 지나자 다 큰 자녀를 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를 잊고 살던 팬도 현재까지 덕질을 이어오던 팬도 있었죠. 그런 팬들을 결국 클리프가 2003년에 한 번 더 직결시키게 돼요. 2003년 3월 7일 클리프 리차드의 두 번째 내한 공연을 통해서요. 내한 공연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클리프는 그때 한국 관객들은 내가 겪은 관객들 중 가장 시끄러웠던 관객이라고 밝힙니다.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다고 말할 정도였는데 이 말은 자기가 34년 전에 한국 팬들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었죠. 그렇게 클리프는 34년 전의 추억을 다시 소환해요. 오래 기다렸다. 나는 너희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 라는 말과 함께 인터뷰를 끝마치죠. 그렇게 클리프는 34년 전의 추억을 다시 소환했어요. 69년처럼 비싼 티켓 값이었지만 이제 팬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표를 살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아무런 장애물 없이 공항에 마중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죠. 다시 공항으로 나가서 클리프를 따뜻하게 맞아준 50대의 팬들. 이전 같은 광란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연륜이 진하게 묻어 꽤나 감동적인 재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때까지 살아있던 CFC도 팬클럽의 이름으로 클리프에게 편지를 하나 건넸다고 해요. 우리의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곁을 지켜주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34년이나 시간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건 당신과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하죠. 그렇게 3월 7일 클리프는 그때 덕후들을 다시 한번 광란으로 몰아넣게 돼요. 너무 오래 걸렸지? 제대로 즐겨보자. 이런 말과 함께 사람들을 눈물바다에 빠뜨립니다. 당시의 히트곡을 그대로 선물하면서 34년의 세월을 관통하는 추억의 증표를 남기게 돼요. 63살의 클리프,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한번 한국과 연이 닿게 된 거죠. CFC 홈페이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이번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이 당시의 기록이 다 사라진 셈인데 이 영상을 통해서 그 기억이 조금이라도 복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내한 공연 이야기 클리프 리차드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